점액추 뭔지 아세요? 전용 메뉴 추천? 어? 별 다 준. 별 다 줘? 별도 따다 준다는 말이죠? 우와! 모르신... 뭐였지? 아... 나... 진짜 죄송해! 죄송해요. 뭐였지? 아,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든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을 모두 모이세요. 여긴 살롱드립입니다! 자, 오늘 모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아,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자, 이름만 들어도 벅차오르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김수현, 김지연, 그리고 박성훈 씨! 박성훈 씨! 아, 진짜 살짝 떨려요. 우리 다 떨고 있어. 어? 오고 계시는데? 오고 계시는데? 오고 계시는데? 오고 있는데? 저희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핸드마이크처럼 소개할게요. 자, 오늘의 게스트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바꿔 볼게요.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셋이서 뭐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자, 살롱드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유, 환영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여기 웰컴 드링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가서 불러. 아유, 오시네요. 불러. 아, 와인잔은 있는데 와인은 없네요. 갖다 드릴까요? 아니. 오미자. 오미자 좋지, 사실. 아, 난... 나 술 탁 하려고 그러고. 진짜요? 갖다 드릴 테니까 하실래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약간 예능 나오시면 좀 이렇게 좀 웃기고 싶다 이런 웃겨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조금 이게 막연히 나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네. 지금은 막 긴장되고 그런 건 아니시죠? 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어, 이거 저 듣고 있네. 왜 이렇게 제가 왜 다르다 하고 계세요.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네. 그 누구도 웃기라고 강요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해주신다고 네.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여기저기서 진짜 장도연님 너무 편하게 잘해주실 거라고 뭐 회사도 그렇고 주변 어떤 동네분들도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동네 그치 얼마나 잘해주시나 오늘 그걸 보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조심히 드시고 아 이렇게 잘해주시는구나 네, 조심히 드시고 야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방금 좀 불편했는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네, 박성호 씨께서 네, 네. 저에게 내적 친밀감이 있다라고 아, 사장님 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장도현님 팬이기도 하지만 아이 나온 저 MBTI가 네. ISFJ이시잖아요. 오 맞아요. 저 ISFJ고 어? 나 ISFJ인데? 어? 니가? 아니 정작 같이 작품한 여기가 더 친밀감이 있는 거야. 어. 너 ISFJ야? 어. 오시죠? 너 이제 알았지? 아 그리고 어. 빠른 바로 오시죠? 맞아요. 금방 바로. 여기 금호동 사시잖아요. 오! 오! 뭐야? 금호동 살고. 금호동 살기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붕세권이에요. 붕세권. 붕어빵 팔고. 어? 와 진짜 부러워요. 어. 붕어빵 좋아하세요? 저 붕어빵 진짜 좋아하는데 붕어빵을 요새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저 현금을 맨날 들고 다녔는데 어머.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고 진짜? 우리 현장에 붕어빵 차 엄청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어. 그래서 그때만 좀 먹고 붕세권 만나기 힘들어요. 금남시장 아시죠? 금남시장.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있으니까 어. 이런 거 거기 보면은 근데 그 붕어빵계의 쌍두마차가 있어요. 제가 지금 6년째 살고 있거든요. 어. 금남시장 슈퍼 쪽에 병업 많고 대로변이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여기에 그 할아버지 사장님이 한 분 계시고 좀 더 가면 할머니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아. 나중에 비교해서 잡숴볼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붕어빵을 별로 좋은 정도 감사합니다. 진짜. 알겠어. 그러면은 ISFJ 셋은 같고 지원 씨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전 INFP입니다. 아, 다 아이네. 네. 그럼 지금 계속 다 자신과 싸우고 있는 시간이네요. 아, 진짜. 아이 넷이네. 그러면 세 분 중에 가장 극 아이에 가까우신 분은 누구예요? 저. 고금이 분투. 아, 진짜. 아, 이때 모드가 확
되시네요. 안에서 다 엄청 걱정하고 야 진짜 어떡하냐 무슨 갑자기 지금 이렇게 아니 걱정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지금도 걱정이야 나는 와 형 손 봐봐 근데 아니 근데 자꾸 다 돼 왜 다 떠시는데 제일 그래도 무던하세요 아 예 예 아니네 다 지금 힘든 시간이네 아니 내향인 분들을 위한 그 맞춤 질문이 있대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할 때를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전 집에 가서 요즘 이제 그 유튜브로 불멍을 항상 틀어놓거든요 그 아 그냥 불 나오는 그 영상 장작불 영상 그러니까 밖에 촬영하고 이러면은 막 몸도 이제 텐션이 있고 막 그걸 아, 보면서 릴렉스를 쭉 하고 불멍하는 시간 되게 좋아요. 캠핑 같은 건 안 좋아하세요? 그거 정말 싫어요. 아니 뭐 밖에 나가서 차림도 씻고 맞아. 그리고 저는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 거를 집이 얼마나 따뜻한데 맞아. 영상으로 다 그래서 이제 와인도 한 잔씩 먹으면서 와인을 참 좋아하시네. 아 저것 때문에? 와인 되게 좋아해요. 아, 어떻게 알았냐고. 아, 깜짝 놀랐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와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너무 무서웠어요. 뒷조사를 하셨나? 혹시 옆집에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되겠어. 아, 불멍 좋아하시고. 그런 거 있으세요? 우리 박성훈 씨의 불멍처럼 두 분은 글쎄 좀 뭐 마음이 좀 어지럽다 하면은 뭐 마무리 샤워를 할 때? 어, 할 때. 물멍. 물멍? 지어내시는 거 아니죠? 아 물멍 있지 물멍 있어 없으면 아니, 없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물멍 아니 이걸 그냥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물 이렇게 틀어놓고 아 그 이런 샤워멍 물멍 물멍 자 멍 나오세요 아 그 지금 멍을 연결해야 되는 저는 아이고야 아니요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천장망에서 천장망이네 천장망 보면서 하루 일과 이렇게 쉽지 않았고 노래방 같은 데도 가세요? 저는 혼자 노래방 혼자? 혼자 가는 거는 좀 좋아해요 근데 막 뭘 막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천장 이렇게 바라보시는 돌아가는 조명 노래 틀어놓고 반주멍 반주멍 해요 야 집에서 듣지 뭐 노래방 가서 아 근데 그 이제 내향형이라도 그 가끔씩의 그 시끄러운 사운드는 필요한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집에서 이제 너무 오디오를 볼륨을 키워놓으면 민폐잖아요 어 그치 그치 시끄러우니까 옆집에 어머 뭐 이어폰이 그러니까 아니 맞아 그거랑 헤드셋이랑 아 그거랑 좀 달라요 아 그치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거고 빵빵 가성을 올려줘야 되니까 네. 근데 노래는 왜 안 하세요? 여기 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한두 곡 하고 나면 지쳐서 그냥 감상? 감상? 네 그냥 감상 오래 살아주세요 오래 잘 안 배서 오래오래 활동해주세요 이런 이미지로 나가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품하실 때는 다 몰빵을 하시는 거니까 아, 더 맞아요, 멋있죠 맞아요. 네, 저 작품하면서 에너지가 약하거나 없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그러니까 현장에선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딱 세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사실 뭐 현장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어요? 저는 수연이라고 생각해요 와 진짜? 네 얘가 자기를 조금 이렇게 어수룩한 척 하면서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변 분위기를 풀어줘요 그래서 배우들, 스태프들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제가 좀 괜히 막 이상한 웃음소리도 내고 그러면서 엔지 나면은 막 이렇게 깔깔깔 뭐 그럴 때 막? 민망할 때 약간 웃겨줘요 제 딴에는 약간 그게 이제 김갑수 선생님 성대모사를 아 그런 거였어? 뭐 그거야 어떻게, 아 어떻게 그랬어? 뭘 하실 건데? 뭐 이거 와 비싸다 감사합니다 아 성대모사를 잘하시네 근데 또 현장에서 또 어떤 날은 성훈이 형이 또 더 날뛰는 날도 있고 아니 성훈 씨가 사주 어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사방에 다 전파했다면서요 제가 한참 그 어플에 빠져가지고 사주 좋아하세요? 너무 잘 맞는 뭐 그니까 그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디테일한 걸 다 맞췄어요? 그게 뭐 이게 그게 있어요 뭐 천생 복덕운이 있고 평생운 올해의 운세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 진짜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막 직원이랑 수현이한테 막 엄청 얘기하는 얘는 처음에 완전히 불신을 한 거야. 아, 형 뭐. 아니 그런 거 잘 예.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절레절레 하다가 제가 강력하게 너 주판장 가라. 말고 네 사주 입력해서 가서 보고 와. 그래서 얘가 또 말은 잘 들어요. 알았어 형, 나 잠깐 보고 올게요. 한 15분 이렇게 보고 오더니
어떻게 뭐라고 적혀 있어? 형 내 인생이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 진짜. 그랬어. 아 좀 놀랬는데 오. 신년 운세 그리고 24년 운세가 있길래 그리고 24년 운세를 봤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다. 안 그러겠지. 그래. 쭉쭉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23년 운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 23년 11월 말쯤 됐으니까 그래갖고 23년을 봤는데 내 2023년이 적혀 있는 거야. 또 1일 운세라 그래갖고 그날의 평점. 그래 맞아 점수도 있지. 그날 나의 점수가 있는데 이제 몇 점 만점인데요? 100점 만점인데. 아 그래. 오늘 현장 안 봤네. 이따 봐봐보세요. 현장에서 이제 형 봤는데 형이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 나 오늘 40점대야. 맹신을 하시네. 근데 맹신을 형이, 하셔. 너는 좋아 보인다. 난 90점대야. 아니, 지원 씨는 안 했어요? 궁금해서 저도 깔았어요. 깔았는데 이 오빠들이 일희일비하는 이 모습. 나는 안 된다. 그래. 오빠 저는 일주일 있다 지웠어요. 지웠어? 지웠어. 와, 냉정하다. 지금 혹시 기 약간 남아 있으세요? 에너지랑? 아, 네, 근데 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잠깐 그때 좀 채웠어요. 아까 보다 좀 나았는데? 네, 좀 채웠어요, 좀. 수연이랑 저랑 곽동현 씨랑 셋이서 이렇게 농담 많이 하거든요. 네. 농담을 하고 있으면 혼자서 주저앉아요. 왜? 그냥 기빨리려고. 너무 힘들어. 사그라드는 그러면 연기하실 때는 그 기는 또 쓰는 기가 달라요? 아 그거는 이제 모아놨다가 거기다 써야 되는데 할당량이 있으니까 네. 아니 또 에너지 쓸 때는 또 얼마나 날카로운데요? 드라마에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드라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셨네요. 오예. 좋았어요. 잘한다 눈물 난다. 눈물의 여왕이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자, 네 분이서 함께 한 아 네 네 향인 세 분인데 그걸 줄여봤어요. 세 분이서 함께 하신 네 눈물의 여왕 드라마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 퀸즈 백화점 사장님 그 홍예인과 용두리 슈퍼마켓 아들 백현우 그리고 그 사이에 등장한 미스테리한 남자 윤은성 저희는 이제 3년차 부부예요. 하지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부 생활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엄청 두근두근했다 진짜 저는 행복하다고 내 팔자를 내가 꼬았지? 불화로 시작한 부부가 어떤 이제 큰 사건을 통해서 그 관계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는 혜인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괜찮을 자신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좀 그런 드라마인데 저희가 근데 이거 나갈 때쯤이면 4부가 이미 돼서 4부 다 4부 정도면 어느 정도 내용이 됐을까? 4부 정도면 어느 정도 4부작 됐겠죠. 근데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유에 유머를 구사하셔서 순간 되게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됐어. 사부작이 이거. 사부작. 아니 5부가 엄청 기대편이라고 저기서 그쵸. 난리가 났던데 예. 웅성웅성 난리가 났던데요. 5부에 이들이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그 이유가 5부에 나. 반전이 있는. 반전의 반전이 너무 많아서. 반전의 반전님 제자리 아닌가요? 반전의 반전의 반전. 아 다른 쪽으로. 아 있어가지고. 아, 돌아오면은 의미 없지. 제자리. 그렇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홍보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 그럴 것 같아. TVN 눈물의 여왕. 아 왜냐면 3월 9일 첫 방송. 4부까지 나갔대잖아. 아 나 5부 봐주세요. 오늘 불멍 많이 하시겠네. 그럼 되게 볼거리가 많겠다. 네.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독일 촬영분도 있고 네. 독일에서도 촬영했어요? 네, 독일에서 무려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드릴 말씀 있으시다고 제가 독일에서 독일? 독일은 맥주? 소세지? 영양 약간 이런 독일이 허브 이런 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티랑 그 발포 비타민 같은 거 저 주셔도 돼요? 네, 아, 드리려고 진짜요? 가져왔어요. 감사해요. 어머, 소중하게 잘 먹었어요. 박수! 야. 근데 해
막 이렇게 담아서 좀 꾸겨져 있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좋아요. 아, 전혀 좋아요? 전혀 개의치 마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였어요. 청성술에 이렇게 빼게 담아주세요. 아이고. 야. 자, 두 분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어디에 있어요? 주머니에 있어요? 가져갔어요. 드세요. 무슨 그림을 기대하면 좋아요? 기억에 남는 씬이나. 저는 독일에서 이제 이 눌려 지내던 현우가 혜인이한테 세게 한번 윽박 지르는 씬이 독일에서 오케이. 한번 화를 낸다고? 그때 탁! 이러면서 막 화내. 어떡해. 방금도 되게 재채기처럼 나온 아무 생각 없는 지금 자기 전에 반성을 하시나요? 자기 전까지도 안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해요. 실시간으로. 와. 연기를 하다 보면 이 힘든 씬도 있고 그래도 이제 좀 수월한 씬이 있는데 네. 어떤 장면 찍을 때가 가장 힘드세요? 보통 이런 멜로,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촬영하다 보면 그 슬로우를 걸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에 빠지는 모먼트를 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등장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약간 그러면은 뭔가 왜? 이렇게 하는 그 모먼트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에 빠지는 그 모먼트를 찍어야 되니까 근데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카메라 막 한 두 대, 세 대 근데 타이트하게 들어오시니까 상대의 배우가 맞은편에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카메라를 직접 볼 수도 있고 직접 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잠깐 이렇게 찍어주시면 또 괜찮은데 이제 예쁜 샷들을 건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뭐 한 4분, 5분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계속 난 이렇게 몰라 되면... 하지만 반했지 네. 점점 여기 이제 열이 차올라가지고 끝나면은 진짜 얼굴 너무 이제 빨개지더라고요. 근데 엄청 회자된 장면 중에 그 쌈마이웨이에서 애교 씬은 그거는 괜찮으셨어요? 아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약간의 코믹과 주접? 이런 게 좀 섞이면 오히려 편해요. 아 그래? 그 제가 오마주 했거든요. 이번에? 네. 거기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에라는 태어난 군데 네, 그거를 이제 아 싫어 아그아그 내가 한번 했어. 재밌는 게 많네. 보시는 분들이. 이거 겨드랑이 이거 해보기 이거 했어. 아니 현장에서 수현 씨가 줄임말을 어색하게 쓰더라라는 제보가 있던데요. 줄임말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면 MG 용어라고 하는 요즘.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다 오래된. 그래도. 아니 민망하네. 뭐 아니에요. 뭐든 좋아요. 저매추. 저매추. 변다줄 뭐 이런. 아 그래도 최근 거네. 에? 저매추 뭔지 아세요? 저녁 메뉴 추천? 별도 따다 준다는 말이죠? 우와. 모르신. 뭐였지? 나. 죄송해. 죄송해. 뭐였지? 나도 그게. 아 너무 오래돼서. 현관 알아요? 현관? 현관 아세요? 현관? 아 드라마 그 이제 아 현관이야? 현관이야. 현관. 아 그래. 옛날에 어떤 채널에서 그 방통이랑 뭐 이런 위원들이 것도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줄임말 너무 심하다 요즘. 아 진짜. 이런 거는 방송에도 못 나가게 해야 되고 이건 방통위에서 간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통도 줄임말.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그러네. 아니 근데 박상훈 씨께서 네. 음식 좋아하시는 건 찐이시잖아요. 그쵸? 음식은 정말 좋아하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진짜 좋아하고 거의 지금 본업이 맛집 블로그 아니냐 뭐 이런 주변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맛집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수요음식회에서 제안도 주시고 그럼 그런 거 좋아하세요?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가면은 뭐 시켜주고 맛있게 먹으면은 막 행복해하고 이런 거 좋아. 추천은 좀 해주셨어요. 네. 어떤 뭐 메뉴로 치자면 아 순댓국. 근데 진짜 찐 오빠 맛집이라고. 약수. 나 그 모델에서 6년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와. 약수도 맛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순댓국도 맛있어요. 약수 순댓국 이사 갔어요. 거기 제 사인 있어요. 사인 있으세요? 난 늘 포장에 가서 먹었어요. 이사 가고 나서. 이사 가고 나서.
아니 김지현 씨는 건강을 위해서 네. 음식을 그래도 좀 절제하신다고. 건강도 있지만 이번에 역할이 또 좀 다양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외적으로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1년 정도 관리를 좀 열심히 했어요. 식단? 네, 식단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헤비한 거 먹지 않고 1년 정도 중식은 안 먹은 것 같아요. 진짜요? 1년을? 네. 짜파게티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 끝나고 꼭 먹겠다 해서 두 달 전부터 집에 그 4천 짜파게티 4천 짜파게티를 사놨는데 근데 또 이제 쭈루룩 홍보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아직 써야 돼? 네, 아직 써야 돼요 얼굴을.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든 직업이야. 그래서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욕구잖아요. 먹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삐 화 플러스 때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막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세 분은 잘 그걸 지키시나 봐요. 식단 계속 하세요? 늘 잘 하고 있었는데 썼는데? 독일에서 놓쳐가지고 뭐에 입이 터졌어요? 그 길거리 소세지랑 그 이름 뭐였지? 뭐 숫자랑 같이 써요. 슈바인 학생. 그렇지 그거 슈바인 학생? 아니 뭐 그 족발이잖아. 우와 족발 아니야. 슈바인 학생이야. 거기서 이제 입이 터졌지. 소세지가 짜잖아. 그러니까 자극적이네. 이게 짜니까 와, 또 빵이 같이 들어가. 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우리 독일 촬영할 때 독일 백야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해 떠 있을 때만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해가 저녁 7시, 8시까지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한 8시까지 쭉쭉쭉쭉 촬영을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또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드시고. 죽기 전에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 뭐 드시고? 저는 고기.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 억양은 뭐예요? 돼지고기. 약간 이런 걸로 해. 이거 그건데? 이거 진짜 돼지고기, 소고기. 고기. 물 만난 물고기. 이거 뭐지? 이게 무슨 노랜데? 블랙핑크. 아, 예. 제가 이러다가 귀가 빨리. 나 이유를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죽기 전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양치순대 꼽을게요. 진짜? 원픽이에요? 원픽? 거야? 왜? 이 정도로 좋아. 아니 너무 훌륭해 그래서. 회장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잘 지내시죠? 또 갈게요. 양치순대 꼽 유명하지. 그 백순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 백순대 볶음을 되게 좋아했어요. 신림동에서 너무 맛있지. 다 먹으면 시키잖아요. 식혜. 그게 사실은 그게 순대 볶음계의 알리오 올리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근데 거기 더글놀이 애들이랑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MT를 갔는데 강하게 장을 보잖아요. 근데 와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못 먹어본 그게 백순대 볶음이 밀키트로 있는 거야. 요즘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겠다. 얼마나 기대가 돼. 벅찬 마음으로 막 갔는데 고기를 제가 다 굽고 했으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 하겠다. 뒤에 다 매뉴얼이 적혀 있잖아요. 그치 이거 쉬워요. 그래서 그냥 맡겼죠. 맡겼는데 어느 잘 되고 있나 하고 딱 봤더니 양념을 다 부어서 이걸 볶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삼겹살 굽다가 쌈장이랑 같이 볶으면 이런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오일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 부어버린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그게 저 슬픈. 너무 속상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비련의 주인공처럼. 정말 상상치 못한. 오빠 아랫입술 너무 떨려. 너무 떨려서. 어머, 너무 충격이었어. 그 우라통이 느껴지네요. 우라통이. 누가 비볐어요? 누가? 김지현, 김건우. 아, 두 분이 원흉이었어. 보고 있어 지금 눈앞에. 그러니까. 그 분노가 느껴지네요. 분노가. 아,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날의 충격은. 와. 그래, 근데 그 밀키트도 저도 이제 해 먹어봤는데 넣놓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 다 쭉쭉 짜놓으니까. 왜 그 매뉴얼 조리 방법 그거를 왜 안 봐요? 그냥 왜냐면 그 밀키트라는 것이 밀키트라는 게 쉽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근데 정량의 500ml 뭐 밀리리터를 넣고 뭘 하고 뭐 이거를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채소, 순대, 양념, 뭐 뒤에 깻잎, 당면 이 정도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때려 넣고 그냥 볶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저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어린 눈으로 전재준 눈으로 날 쳐다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조리 방법을 왜 아니 왜 보지 않느냐. 네, ISFJ 같은 ISFJ인데 왜 다를까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다른 쪽에 F를 한번 돌려본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했을 때 다 때려넣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 사람들은 어. 아 본인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저 아무튼 백순대인데 백순대인지 알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뭐, 아니에요. 네. 요리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그냥 고기 굽는 정도. 고기를 진짜 좋아하시네. 돼지고기 썩어. 물 만난 물고기. 어? 뭔지 알았어요. 지금 순간 약간 좀 빨렸죠? 아니 근데 이렇게 같이 동조하게 이렇게 쓱 빨려들었다가 어. 이제 사그라드는 아니 이따가 어.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물 만난 물고기 네, 집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소고기 예. 네. 네.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 우리 녹화 잘 되고 있는 이거요? 아, 잘 되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되고 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고 네. 다른 편의 짜투리 영상으로 그냥 그럴 순 없죠. 네, 그럴 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 인터뷰가 또 가면 녹화가 안 됐거니 한 번도 처음 뵙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노동자세요. 아니 어, 자 그러면 오프일 때 촬영 없는 날 오프일 때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헬스장 한번 다녀오고 그것만 해도 벌써 또 하루가 그러니까 그렇긴 해. 헬스밖에 안 했는데 막 하루 끝나고 그러면은 지인들 만나거나 뭐 이런 만남의 시간 친구들 만나면 뭐 운동 한번 갔다가 저녁 먹고 밥 좀 많이 먹고 볼링장 한번 들어가서 그걸 태우고 날 다 세고 아침에 한 6-7시 돼서 막 배고파 하고 나와서 국밥 하나 먹고 다시 볼링장을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자고 또 낮에 뭐 1-2시 일어나서 밥 먹고 헬스하고 밥 먹고 또 볼링장? 네. 지금 끊었어? 그렇지 그렇게 못 살지. 아, 왜 너무 애정을 다 쏟았나 보다. 다 쏟아낸 것도 많고 좀 피폐해졌었지. 수장증도 있었어. 이거를 계속 그래, 신경 아니,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 무겁잖아요. 굳은 살들 생기고 굳은 살들 벗겨지잖아. 어, 다 일어나 있고 아... 세수한데 막 아악 하면서 막 오마. 얼굴 다 갈리고 막 그랬어 손에. 왜 그렇게까지? 아마 근데 지금도 아마 볼링 치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늘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만족해. 아 그래? 요즘은 그렇게 빠져 있는 건 없으세요? 골프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골프 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우와 할 때 좀 드라마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는 못하게 돼서 어. 이제 지금 한 1년 쉬었는데 그것도 다시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드라마. 뭐 하나 하시면은 그냥 막 다 후벼파 하시나 보다. 끝장 볼 때까지. 그 스포츠들이 그만큼 매력이. 아니 그 친한 분들 많잖아요. 그 88 아, 예. 친구들도 많고 그때 예. 뭐 정혜인 배우도 커피차 보내줬다고 아, 예. 현장에 유명하던데. 같이 이렇게 여가 시간도 즐기고 하세요? 예, 뭐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맞으면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골프 치시고 예, 뭐 끝나고 또 뭐 술도 마시고. 정혜인 씨랑 작품을 하진 않지 않았어? 그치 작품은 안 해봤지. 어,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작년인가 DP를 이제 혜인이가 촬영하고 있을 때 현장에 한번 놀러 가가지고 그냥 놀러 갔어요? 그냥? 왜 놀러 갔냐면 와 근데 되게 신기하다. 아무도 안 한 사람 없는데 김수현 왜 온 거야? 우리 소속 신인 친구가 같이 하고 있어서 파이팅 해주려고 뭐 가셨나 봐요. 응원차 갔다가 오, 세상에 둘 다 좀 이런 성격이라 네네네. 아 골프 치세요? 아, 예. 아 골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런데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뭐 감독님 뭐해? 어. 동갑이고 그냥 친구 해. 그래서 그럴까? 아, 막 이렇게.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고 받고 선생님 네. 만나면서 친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연락처 주고 받고 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골프장. 골프를 외계로. 네, 그래서 같이 골프 한번 치러 갔는데 저는 골프 실력이 좀 얼마 안 됐을 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좋더라고요. 뭐 물어볼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인연을 유지해가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지원 씨는 오프일 때? 거의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뭐 하세요? 그냥 누워있고. 어,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말만 들어서. 계속 누워계신다고 해서. 책 좀 하시던데, 책? 네, 뭐 책도 읽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찾아서 보고 아니면은 오빠 뭐 불멍 하신다 했잖아요. 저는 그 빗소리 틀어놓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천둥번개 치는 그 빗소리가 있거든요. 천둥번개 치는? 천둥번개 빗소리라는 게 있어요. 뭐, 가랑비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천둥번개가 그 은근히 그 천둥번개가 치지만 나는 이 안전한 집에 있다. 아, 나 뭔지 알아!
그 천둥번개 그 저도 그 사운드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왜 이걸 좀 좋아하지? 해서 찾아보니까 뭐 그런 심리 아닐까 뭐 유추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오늘 녹한 날이 3일절이잖아요. 혹시 뒤에 아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뒤에 스케줄이 있으실 수도 있겠구나. 뭐죠? 오늘 스케줄. 저희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뭐 하세요? 어 없으세요? 아 다 같이. 약수순대국은 빨간 날 쉬어. 근데 수가 약수순대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방금 무슨 생각하셨어요? 전 뒤에 스케줄이. 아, 야, 너 있어? 오늘 아, 저는 드라마 후시를요. 이디얼 하러 간다고? 네. 어 진짜? 오, 씨, 나도 가겠네. 조만간 모르고 계셨어요? 나도 가야겠네. 그러네. 조만간 다 부담을 당하실 거예요. 스케줄이 있으시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어, 아 그래요? 네. 왜 또 뒤에 촬영이 있으세요? 아, 그냥 네. 집에 빨리 가야 된다. 아니요. 해외 촬영이 있어가지고. 해외? 네. 어, 어디요? 방콕. 어, 진짜로? 네. 어, 오늘. 아, 두 분 또 다른 지금 말씀하고 계셨는데, 지금 오빠는 아, 후시를 빨리 가야 그 해외 촬영을 빨리 어, 갈 수 있다. 해외 촬영 가기 그쵸? 전에 후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지금 장도현님께서는 오늘 빨리 가야 된다. 그 말씀 오늘 방콕 가냐고. 근데 난 또 방금 또 어떻게 들었냐면은 지현 씨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방에 처박혀 있으면 방콕이라 했잖아요. 그 유머를 내가 못 알아들었나 해가지고 뭐 어떡해. 이런 거 아사리판이라 그러지 않나? 맞아요 아사리판이에요. 근데 두 분이 되게 잘 맞으신다. 이게 잘 맞으세요? 그, 이게 뭐가 맞아?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아니 아까 또 말이 너무 잘. 아니에요. 아사리판 몰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 맞아요. 아사리판 났다. 아 그리고 아사리판을 표현한 거죠. 세 분 오늘 어땠나요? 진심으로 여쭤봐요. 이건 정말. 아 긴장 좀 했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이고.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팬이었어서 너무 뵙고 싶었어가지고. 어 진짜요? 근데 여기가 1열이 와서 솔직히 여기 앉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여기 제자리여가지고. 그래서 진심이시죠? 진짜 이게 준비 오늘 아 맞아 준비하는... 근데 너무 잘 먹을게요 네. 세상에. 자 이제 꺼내주세요 김수현씨. 예. 저 옷들이 벗어주세요. 아 로에베 벗어주세요. 어, 예. 아, 촬영을 마치고 예. 자 벗어보겠습니다. 아 깡패가 따로 없네. 자 마지막으로 예. 눈물의 여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볼까 말까 아직도 고민이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 격려를 위한 어필을 한마디씩. 관계자분들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지금 사전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시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반응들이 먼저 있으면은 확실히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을 바탕을 토대로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온 것 같으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눈물의 여왕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잘 챙겨볼게요. 내 코처럼 이렇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같이 찍으시는 거예요? 네, 그 뭐 저 찍지 말아요? 아니 아니요. 좋았어요. 이거 보고 제가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할 때 열심히 좀 안 했거든. 근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열심히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해. 지금은 세트가 너무 남루하다. 잘 안 되는구나 여기. 정신 상태가 여기 안 됐네. 어떤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저기서부터 뭐 업어드려요? 뭘 해드려요? 내가 50대 중에 제일 귀엽대. 저는 파란 식감이 되거든요. 김대 PD는 뭐 저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줄 거 안 줄 거야 나. 개 같은 놈의 무성무 씨. 내 이놈에서 잘 자라보자 씨. 눈물의 여왕 화이팅! 네, 화이팅! 애정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아. 많은 관심 어, 에너지가 다시 사라졌어. 오. 아니 마무리 멘트는 아, 이때를 기다렸다. 어? 엄명수 선배님 그거야 하는 거야? 사랑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돌봐주시고 그게 뭔데요 어? 그게 아, 있어 뭐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애정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좋은 걸 많이 남겨주시고 이제 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